민혁이 저번에 힘들었어? 어? 2시간 하려니까? 할만했어? 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었어? 자,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죠 하면서 기침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냐? 자, 여긴 어디 난 누구입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문법이라는 게 뭐 어떤 규칙을 배우는 거니까 약간은 뭐 어떤 공식처럼 외우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워야 될 게 뭐 관계사, 투부정사, 동명사, 뭐 분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한 2학년쯤 되면 여긴 어디 난 누구가 될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느낌이 요렇게 갖고 막 돋보기로 뭘 들여다보는 이런 기분일 거예요. 자, 뭐부터 배웠냐? 인칭 대명사라는 거 배웠어. 시간 너무 얇네. 인칭 대명사라는 거 배웠습니다. 인칭 대명사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외우라고 했는데요. 뭐를 외우라고 했는데 이제 다 외웠나요? 숙제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까? 그래서 우리 규진이 볼까? 오케이. 이거 왜 하고 있어? 이건 초등학교 때 하는 건데. 이건 그만해줘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민혁이 아무것도 안 해. 오! 오! 이렇게 했네. 재원이 봐도 돼? 프라이버시야? 봐도 돼? 아, 보면 안 돼. 여학생들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줄까요? 아니면 남녀 차별하지 말까요? 오늘은 보겠어. 오늘 과감하게 두두두두두 없음. 어, 했네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뭐 민혁이는 이거 앱 쓰는 방법 알겠어요? 뭐 여러분들 중학생들이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세트가 좀 많네요. 좀 위로 좀 올릴게요. 그러면 해야 될 중요한 것들.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들어가면 여기 대명사 지금 할 거 아니니까. 자, 4월달에 듣기평가 있는 거는 아실 거고요. 듣기평가 대비를 위해서 우리는 클래스 카드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 2007년, 2018년, 뭐 9년 몇 개 있네요. 그 다음에 작년 거 이렇게 쭉 모아놨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것도 금방 사용하는 방법에 안내, 잘 모르겠으면 안내 읽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뭘 터치하면 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뭔 소리를 듣고 나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들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뭐 문제 정답 고르는 거, 뭐 A, B, C, D, E 중에서 뭐가 답인지 고르면 돼요. 하면서 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쭉 해서 기한은 언제 뭐 다음 시간까지 이거 다 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4월 초에 듣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금이 3월 9일이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해서 여기까지 듣기 평가라고 있는 것도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뭐 제가 뭐 억지로 뭐 시키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앱 켜고 아 참 듣기 평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뭐 편안한 마음으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조금 일찍 오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가거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쳐야 될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뭐하고 뭐 불규칙 동사하고 인칭 대명사 여기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도록 하겠어요.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다 외워야 되냐면요, 2학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꼭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2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2학기 때 여러분들이 2학기나 1학기 기말에 과거시제라는 파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과거시제 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변화, 동사가 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원래 형태, 원형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과거 분사 또는 PP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익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불규칙 동사라고 써 있으니까 불규칙 동사가 있으면 무슨 동사도 있을까? 불규칙이 있으면 당연히 규칙 동사도 있겠죠. 규칙 동사는 ED나 D가 붙는 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건 visit 같은 동사가 있죠. visit. 방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그래서 방문하다가 비짓인데
이거 얘는 3단 변신이 규칙 변화니까 비짓 비지티드 그다음에 또 비지티드 이렇게 변신합니다. 방문한다, 방문했었다. 뭐 그다음에 방문이 되어진. 뭐 우리말 쓸게 좀 어색하네요. 방문받은 뭐 이런 뜻인데요. 뭐 어쨌든 이런 애를 보고는 규칙 동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여기 거의 없어요. 규칙 동사에. 하지만 go, went, want가 아니고 went, gone이죠. go, went, gone, see, saw, seen이죠. see, saw, seen, catch, 잡다란 catch의 3단변신 catch, coat, coat죠. 세 번째 녀석도 얘랑 똑같이 생겼고 catch, coat, coat, teach, taught, taught, bring, brought, brought, come, came, com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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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sit, sit 이런 것들 put, put, put 이런 것들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내가 1학기 1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하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보다시피 개수가 많죠. 96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학습할 때 학습 요령에 이 경우에 해서 학습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앱을 켜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학습 설정에서 의미 제시가 돼. 그러니까 처음 뭐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단어 제시로 먼저 시작하세요. feed fed fed. feed fed fed. 먹이를 주다 해서 feed fed fed. 그래서 제일 먼저 단어 제시 셔플 모드로 셔플 모드는 켜세요. 셔플 모드 안 키면 계속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셔플 모드를 켜서 순서가 할 때마다 섞이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feed fed fed. 아 이게 먹이를 주다구나. 뭐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 먼저 단어 제시 셔플 모드로 학습을 시작하세요. 됐습니까? 공부를 할 때 입을 꾹 닫고 그냥 눈으로 하면 눈으로 맨날 봅니다. 눈으로 맨날 보고 안 소리 내서 따라 읽지 않으면 이거 외우는데 한 3년 걸릴 거야. 됐습니까? 중학교 끝나 그냥 볼 때마다 소리를 내서 feed fed fed feed fed fed 먹이를 주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서 꼭 합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반드시 소리를 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시키면 안 하기 때문에 스피킹 학습을 꼭 하십시오. 스피킹을 하세요. 여기다 feed fed fed 이런 식으로 쭉 합니다. 뭐 lie lied lied lie lied lied. 오케이. 이걸 가지고 공부해 본 친구가 있겠지만 이 lie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나와. 그때 lie의 뜻은 뭐던가요? 눕다라는 뜻이죠. 눕다. 근데 눕다란 뜻일 때 lie는 3단 변신이 다르죠. lie 뭐던가요? lie lay lane이죠. 아, 오, lie 같은 경우에 거짓말하다란 뜻도 있고 눕다란 뜻도 있는데 3단 변신이 다르구나 이런 것 생각하면서 익히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뭐 이거 한꺼번에 96개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한 번 할 때 한 30개씩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단어 제시로 됐다 싶으면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뭘 하냐 이렇게 해서 이거 외웠으면 별표 안 해도 되고 못 외웠으면 별표를 합니다. 아 이거 기억 잘 안 났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뒷면 보기 모드로 해서 쭉 해보세요.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이거 딱 보고 셋셋셋 맞았어. 별표 할 필요 없어. 근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모르겠어. 별표하고 hold held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hold, held, held. 자, 얘는 become이라고 내가 했어. 얘를 쳐다보고 become이라고 했으면 become. 별표할 필요 없고 become. 됐습니까? 생각 안 나면 별표를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뭐 암기 학습 모드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해서 별표를 하든지 별표를 없애든지 하는 식으로 쭉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별표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 뭐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뭐 오늘은 뭐 이해하다까지 내가 정리해 보겠다. 오늘은 이해하다까지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나 오늘 이해하다까지 별표 안 하기 했어요. 얘는 smell smelled 죠. smell smelled 그다음에 얘는 bear born이죠. bear born 이런 식으로 별표 할 것과 별표 하지 않을 것들을 오늘은 이해하다까지 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 여기서부터 오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죠.
그러니까 뭐 come came come come came come choose chose chosen choose chose chosen drink drank drunk drink drank drunk draw drew drawn draw drew drawn 그러니까 이 중에 별표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딴 거 하세요. 됐습니까? 별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 구분하면서. 여러분 선생님이 막연하게 외우라 그러니까 뭐 아직 중1이라서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나 같으면 이렇게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뭐 제가 가르쳐준 방법 말고 나는 이 방법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또 선생님이 뭐 방법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 추천을 하는 사람이지 야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어. 그렇죠. 여기까지 쭉 정리했다 치자. 그럼 또 뭐 예를 들어서 쓰다까지 write, wrote, written까지 뭐 아까 전에 할 때 한번 정리했어. 어제 할 때 정리했어. 그 다음 여기서부터 sell, sold, sold 또 정리하겠죠. 쭉 해서 여기까지 별표를 할 것과 별표를 하지 않을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별표를 안 해도 되는지 해도 되는지는 뭐 나중에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라고 set, 해도 set, 안 하니까 set. 이걸 자꾸 따라서 읽으세요.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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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쉐도잉을 하게 되면 뭐야 쉐도잉을 하게 되면 어이 뭐야 왜 지문을 안 그래 쉐도잉을 하게 되면 의미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잠깐만요. hold held held 스피킹을 통해서 소리도 따라서 자꾸 하시고요. 스피킹 학습을 통해서 소리 내는 것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 리콜이나 스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할 때는 리콜이나 스펠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매칭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하세요. 테스트는 됐습니까? 테스트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뭐 설정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잠깐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테스트는 단어 의미? 예, 총 33문제를 낼 건데 단어 제시는 필요가 없고요. 의미 제시만 하셔서 뭐 33문장씩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을 고르면서 읽으세요. send, sent, sent.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얘가 뭐다라는 거 생각하죠. 그럼 답을 고르면서 꼭 말을 하세요. stand, stood, stood. 그 다음에 얘가 뭐였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제발 답을 고르면서 읽으세요. Ride, road, ridden. 알겠습니까? 이 파트에서 핵심은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 계속해서 소리 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테스트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별표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별표를 하거나 별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표는 언제까지? 2학기 시작 전까지 별표가 하나도 안 남아있을 때까지 별표를 모두 없앨 때까지 학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일찍 오라 한 이유가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시험지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30문제씩 시험 칠 거고요. 이렇게 있으면 뭐 답을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win, won, won이라고 쓰면 되겠죠. think, thought, thought, try, tried, tried, fly, flew, flown, study, studied, studied. 그 다음에 뭐 얘는 물다니까 bite, bit, bitten. 그 다음에 leave, left, left, blow, blew, blown.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불규칙 동사를 외우는 것은 사실 큰 산이죠. 쉽지는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합니다. 불규칙 동사 하셔야지 전번에 선생님이 문법이라는 파트는 끝이 있는 장점이라 했죠. 문법은 끝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끝이다. 중3 때까지 하면 거의 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다. 근데 문제 안 좋다기보다는 문법이 어려운 것은 이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른다고 했어요.
마치 덧셈 뺄셈 모르는 친구가 곱셈 나눗셈 하지 못하듯이 여러분 지금 배우는 파트 뭐 명사가 무엇인지 형용사가 무엇인지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익히지 않으면 다음 거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꼭 잘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불규칙 동사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는 여기서 익히죠. 단어에서 익히고 그 다음에 익힌 것을 드릴에서 확인합니다. 드릴은 테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인칭 대명사는 얘랑 얘랑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얘는 뜻만 보는 건 안 되는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암기학습으로 들어가셨어요. That is theirs. 이상세로 공부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목표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셔플 모드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해봅니다. 먼저 말을 하겠죠. 이걸 만약에 I like her dog 이라고 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그러면 별표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뭐가 생각이 안 났으면 별표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쭉 하고 나면 별표 한 것과 별표 하지 않은 것이 구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학습을 할 때는 여기 들어가서 중요 카드만 학습을 고르면 되겠죠. 내가 별표한 것들만 공부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 계속 하지 마시고요. 생각 안 났던 것들 별표하시고요. 별표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전체 구간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익혔으면 아까 한 쌍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드릴 세트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겠죠. 아 잠깐만 이것도 해야 되겠네. 목표 점수는 100점입니다 정답 숨길 거고 5분간 재형식 음지는 풀어도 되겠다. 그래서 You like? Us. Us bo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좋아해? We. We like it. 그 다음에 우리들의 애들은 널 좋아한대요? Our looks like you. 그 다음에 그녀가 우리를 좋아한대? She. Likes. Us.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표 점수 100점이니까 맞을 수 있도록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인칭대명사. 아니 또 인칭대명사 사실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다 끝냅니다. 중학교 때 인칭대명사 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이 똥강아지들아. 아이 마이 미 이러고 있습니까? 중학생들이 아직 아이 마이 미 뭐 we our us 하셔야 되면 하시고요. 빨리 끝내시고요. 이런 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긴 어디 난 누구 하고 있었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선생님이 얘기할 때 앞만 길어봤자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y father and his car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들이죠. they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nd your mom 앞만 길어봤자 유죠. You and your mom은 너랑 니네 엄마인데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이죠. 당신들. You는 단수도 유고 복수도 유라고 했잖아요. You가 포함되어 있는 여럿은 유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면 You and your mom은 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You and I 안하고 You and me 했어. You and me는 안만 길어봤자 us죠. 그쵸? 왜 you and me가 us입니까? 얘 무슨 격이야? 소유격. me가 아, 목적격이죠. 목적격. 그러니까 we에 무슨 격을 써야 돼요? 목적격은 us죠. 우리를.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를 알아야지 3인칭 단수가 뭔지도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인칭 단수란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것들? he, she, it이 되는 것들을 3인칭 단수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인칭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자연스럽게 I랑 쓰는 be 동사가 뭐냐 이렇게 배웠습니다. I am이죠 뭐, 뭐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you are the, he is the. 그쵸? 그러면 my father and his car 다음에 my father and his car 다음에 am, is, are를 고르라면 당연히 뭐겠어? my father and his car are죠. 왜냐하면 암암기로 봐도 they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뭐 뭔가 암만 길어봤자를 알아야지 am, is, are 중에 뭐를 고를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모두 배웠었냐? 비동사가 몇 가지 뜻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뭐하고 뭐? 이다 있다. 그렇죠. 이다와 있다고요. 있다 먼저 설명하면 I am happy 하고 I am in my room 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I am happy는 나는 행복하다고, I am in my room은 무슨 뜻이다? 나는 내 방에 있다죠. 그쵸? 그러면 얘를 끌어읽게 하면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 그쵸?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비동사는 어쩔 수 없이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다? 있다 난 뜻이 될 수밖에 없잖아. 어디에 이다예요, 어디에 있다예요, 이런 얘기겠죠.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비동사는 두 가지 뜻 중에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댔습니다. I am happy도 나는 행복하다 해서 얘 뜻이 이다이고요. 그 다음에 I am a student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생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비동사가 무슨 뜻으로 쓰일 때 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겠죠. 다른 말로 하면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어떤 해피 어떤 행복한 선생님이 형용사를 어떤 시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냐 뭐냐, 여러분들이 잘못 단어를 공부할 때 아주 나쁜 버릇이 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tired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절대 어떻게 tired가 피곤하답니까? tired의 뜻은 뭐예요? 피곤한. 피곤한이죠, 피곤한. 자, 그러니까 지금 단어를 익힐 때 뭐하고 뭐의 뜻을 구분해라? 동사와 형용사의 뜻을 구분해서 익히란 말이에요. tired는 절대로 피곤하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tired가 피곤하다가 되고 싶으면 이 앞에다가 tired라는 형용사 앞에 뭘 붙여야지 피곤하다가 된다? 비동사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피곤하다 하려니까 얘는 자동으로 이걸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가 오면 비동사가 오면 합쳐서 어떻다라는 동사처럼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동사가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이다란 뜻으로 합쳐져서 어떻다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동사 뒤에 명사죠. 명사 어떤 것이라 합니다. 비동사 뒤에 어떤 것이 와도 요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합쳐서 것이다. 그래서 비동사는 뭐를 뭐로 만들어주거나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거나 어떤 것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주는 뜻일 때는 그때는 무슨 뜻이다? 이다 라는 뜻이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형태 어쩌고 의미와 형태 이렇게 우리가 짚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t 넣는 거는 뭐 am not, are not, is not 줄여서 얘기하면 뭐 뒤에다 not 집어넣으면 된다?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으면 되는 거죠. am not, are not, is not 축약형도 배웠죠. isn't, aren't 이런 식으로 am not은 축약형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 합니다. 의문문 됐습니까? 자, 비동사의 의문문은 너는 행복하다는 뭐니까? 너는 행복하다는 you are happy니까 뭐 이걸 가지고 너는 행복하니 만들 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하겠죠. 그러면 you are happy가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로 바꿨을 때? 그렇죠? Are you happy라고 했을 때 여기는 마침표가 아니고 뭐가 온다? 물음표가 온다 라는 게 이게 무슨 문이 되었다? 의문문이 되었다는 얘기고 정리하자면 자 문법적으로 여기에는 you를 여러분들 뭐라고 들어본 적 있죠?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주어
그렇죠. 주어라고 하죠. 그러면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무슨 어 앞으로 보낸다? 주어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면 그러면 are you? 뭐 그거를 의미적으로 하면 he is 가지고 he is를 가지고 묻는 말 하면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Is he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this is a desk 했는데 이거를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Is this a desk?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 다음에 원래 묻지 않는 문장은 뭐 다음에 뭐였는데 주어 다음에 비동사였는데 이거를 비동사 다음에 뭔가 지금 are you? is he?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설명은 다 드렸죠. 됐습니까?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은 1, 2, 3, 4, 5 중에서 비동사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놈을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규진아 1, 2, 3, 4, 5 중에서 쭉 보니까 나머지랑 다른 건 몇 번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비동사가 무슨 뜻이 있는데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그쵸? 뭐 한 지금 5번 문장 전체의 해석은 뭐가 됩니까? 누가다 his uncle이 있다 in the living room의 뜻은 거실에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민혁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의 삼촌은 거실에 있다 해서 거실에 라는 대답 듣고 싶대.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응? 민혁아 영어 하는 거 아니고 한글 하고 있거든. 지금 문장의 뜻이 그의 삼촌이 영어스럽게 쓰면 이렇대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꼭 그렇게 팔을 외고 수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언제입니까? 자, 여섯 가지 질문 빨리 외우세요.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6화 원칙.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모든 문장은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최소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최소한 한 개에 대한 대답은 들어있어야지 그게 문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6화 원칙. 그럼 그 거실에는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러면 우리말로 이 묻는 말은 이렇게 되겠죠. 그의 삼촌 어디 있니? 그랬더니 거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의 삼촌은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ere is his uncl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His uncle 안만 길어봤자 he. 그쵸? 그럼 그 남자 어디 있어? Where is he?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 he is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어디 거실에 했고요. 여기에 뭐라고 물었으니까 is he? 라고 물으니까 대답은 he is가 되고 있죠. he는 뭐 대신 왔다? 원래대로 돌려주면 his uncle. 그러니까 그의 삼촌 어디 있니는 where is his uncle. 그랬더니 대답이 his uncle is in the living room 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규진이 아주 잘 찾았습니다. 그렇죠? 5번만 있다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설명했는 대로 비동사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에 있답니까? 어디에 있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실에 있다가 되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okay, your shoes are new죠. 됐습니까? 그러면 y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신발 하나야 여러 개야?
그렇죠. 그럼 그것들 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y are new. 그것들 새 거야. They are new. Your shoes are new.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어떤 뜻을 만들란 말이다? 너의 신발 새 거니?를 만들란 말이죠. 그럼 민혁이, 아, 피곤해? 오늘 뭐 어디 공사판에서 일하다 왔어? 그래서 너 신발 새 거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야, 너의 신발 새 거니? 문제 안 풀어왔어. 너의 신발 새 거니라고 묻는 문장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Are your shoes ne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Y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they are new를 뭐로 바꾸면 are they new? 하면 묻는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new의 뜻은 뭐예요? 새로운이라는 무슨 씨야? 어떤 신발? 새 신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씨 형용사 앞에 뭐가 붙어서 비동사가 붙여서 새 것이다, 어떠니 뭐 되고 있다,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Are your shoes new? 라고 물어봤는데 민혁, 만약에 새 거라면 뭐라고 대답해? Are your shoes new?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새 것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새 것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Yes? 대답할 땐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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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 뒤에 뭐가 생겼어? Yes, they are new. 만약에 새 것이 아니라면 No, they aren't. So no, they aren't new. They are old.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민혁아? 여긴 어디? 난 누구야 너 지금? 야, 왜? 됐습니까? 그 다음, he is a police officer.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문장을 할 때 이게 뭐랑 뭐를 표시하는 거야? 주어와 동사 부분,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다? 누가 다? 네 신발 새 거다. 누가 다? 그는 경찰관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거 둘 다 비동사의 뜻은 똑같이 이다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뒤에 뭐가 와서 뭐 되고 있고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고요. 이번엔 뭐가 왔습니까? 것이 비동사랑 합쳐서 것이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이다란 뜻일 때는 형용사를 동사 만들어주거나 그걸 의미로 얘기하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거나 또는 어떤 명사를 동사 만들어줍니다. 의미로 얘기하면 것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묻는 말로 바꾸라 했으니까 그는 경찰관이니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Is he a police officer? 하면 되겠죠 뭐. 이게 뭐 중학교 1학년들이 할 겁니까? 초딩들이 할 일인지. Is he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경찰관이 맞다면 민혁 뭐라고 대답하겠어? 아, 부강을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10시까지 수업해드릴게요. 됐습니까? 경찰관이 맞으면 뭐라고 하겠다? Yes, he is. 아니라면 No, he isn't. 전부 다 a police officer가 생각됐죠. Yes, he is a police officer. No, he isn't a police officer. 자, 이 문장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He is a police officer가 있죠. 그쵸? 그러면 자, 또 여러분들 뭐 묻고 답하는 거 아직 할래니까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되게 어려워하네요. 이 문장의 뜻이 그는 경찰관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다가 표시할 거냐면 여기다 표시하겠죠. 그쵸?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경찰관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인지 생각하면 되죠. 경찰관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뭡니까? 여섯 가지 지금 이거 언제 경찰관, 어디 경찰관, 누구 경찰관, 무엇 경찰관, 어떻게 경찰관, 왜 경찰관 중에서 뭐라고 어울려요? 누구? 누구라고 물어보면 사람 이름 알려주겠지.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 police offic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일단 뭐 묻는 말 what is he?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뭐 물어보는 방법? 직업 묻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는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is he? what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할 땐 당연히 is he가 아니고 he가 is로 바뀌고 what에 대한 대답? a police officer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경찰관 품사가 뭐야? 명사죠. 그쵸? 명사니까 명사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니까 경찰관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으로 묻기 시작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re late for the meeting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를 끊을게 표시를 안 했는데 이거는 뭐 누가다 밖에 없죠? 간단한 문장이죠. 누가다? 누가? 경찰관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문장은 여러분들 1학년 원래 문장의 종류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게 될 문장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1학년들은 3가지만 알아두면 되고요. 너희들 둘이는 많이 들었어. 문장은 3가지 종류 뭐가 있다?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됐습니까? 옛날에 너희들한테 얘기했는 건 비동사, 하다시, 그 다음에 양념시라고 얘기했는 거 있죠. 됐습니까? 문장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비동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여기 챕터 1이고요. 챕터 2에서는 이제 일반동사. 일반동사 하면 좀 이따가 그 일반동사 챕터 2 파트 할 때는 이제 무슨 얘기 계속 할 거냐. 일반동사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하다 라는 뜻을 가진 do, does, did가 숨어있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때는 비동사는 do, does, did가 숨어있지 않고요. 비동사 자체가 동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we are late for the meeting. 얘는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누가다? we are late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the meeting. 그래서 we are late for the meeting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다? 우리가 만난다? 우리가 만난다는 이거고요. late의 뜻이 뭐예요? 민혁아? late의 뜻을 좀 친절하게 얘기해주세요. 아,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 11시까지 수업할 거야. 대답 이렇게 안 하면. late의 뜻은 뭐예요? 늦은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간? 늦은 시간.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럼 어떤 시 앞에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고요? 늦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늦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늦었다? for the meeting. 뭐에 늦었대요? 우리는 회의에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회의에 늦었어요. we are late for the meeting. 자, 여러분들 여기에 수거라고 알죠? 수거. 꼭 외워야 될 수거가 있는데 뭐겠어요? 외워야 할 수거는 뭐? be late for, be late for. be late for의 뜻은 뭐다? 어디 어디에 늦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서술형 시험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be late for,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어디 어디에 늦다. 안 써놔도 다 기억할 모양이네요. 내가 똑같은 얘기는 7번까지 해줍니다. 근데 8번째부터 딱 번따릴 거니까 be late for 7번 안에 외우세요. 어디 어디에 늦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가지고 의문문 만들라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회의에 지각이다 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회의에 늦었니? 라고 물으란 말이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are we late for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are we late for the meeting.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지금 이 문장의 뜻이 we are late for the meeting의 뜻을 쓰면 우리가 그 회의에 지각이다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여섯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예요? 그쵸. 이거 만들어 볼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쉬워.
됐습니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고 비동사고, 비동사니까 묻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작은 뭐로 시작하겠어요? What? 그렇죠? 그래서 what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늦었니? What are we late for the meeting? The meeting은 what에서 앞으로 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지각했습니까? What are we late for? 됐습니까? The meeting 안만 길어봤자 여럿입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탈락이란 말이죠. 지금은 이제 전치사지니까 목적격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남자입니까? 이것도 탈락이란 말이죠. 여자도 아니니까 이것도 탈락이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It이죠. It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고 얘가 명사란 얘기고 명사면 당연히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인데 사람은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야? 오케이 그래서 더 미리기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고요? 아 입이 되게 무거운 친구야 그치? 일단 남아서 다 하고 가 됐습니까? What are we late for? 됐습니까? 그랬더니 we are late for the meeting. 우리 뭐 우리가 무엇을 지각했니? 우리 회의의 지각이야. 자 그리고 are we late for the meeting? 이라고 물어봤는데 지각했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고? 그래 우리 지각이야. Yes, we are late for the meeting 할 거고. Yes, we are 까지만 해도 되죠. 만약에 지각 안 했으면 No, we aren't late for the meeting. No, we aren't 까지만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전에 뭐 끊어있기 표시는 이렇게 해드렸죠. 그래서 누가다? 우리가 지각이다. 그러니까 얘 뜻은 이다인데 이다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것이 것이다 되는 경우와 어떤이 어떻다 되는 경우인데 있는데 둘 중 뭐 어떤이 어떻다 됐죠. 형용사가 동사되었다고 합니다.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쓰면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hockey players는 끊어있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 뜻은 당연히 뒤에 어떤 것이 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뭐다? 하키 선수들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를 요구하고 있냐? 그들이 하키 선수들이니? 라고 묻는 문장은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they hockey players? 그렇죠. Are they hockey players?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으면 Yes, they are. 아니면 No, they aren'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그렇죠. 걔들 뭔데? 라고 물었겠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자꾸 묻는 말? Are they? 하면 되겠죠. 걔들 뭔데? What are they? 됐습니까? 비슷한 게 요것도 직업 묻고 있고요. 4번이 직업 묻고 있는데요. 또 직업 묻는 거 있었죠. 몇 번도 직업 묻고 답하게 했어요. 2번도 직업 묻고 답하는 거죠. 그래서 what is he? He is a police officer. What are they? They are hockey players. 그 다음에 1번과 3번의 공통점을 네모로 표현한다면 1번과 3번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1번과 3번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죠. 예. 둘 다 C가 같죠. New 어떤 새로운 late 어떤 늦은 그래서 1번과 3번의 공통점은 다 뭐가 뭐 되고 있다? 어떠니? 어떻다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만 동그라미 한 이유는 네, 동그라미 같네. 세모세모 네모네모 또 얘는 얘만 뭐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얘만 무슨 뜻이다? 있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where is he? Where is he?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는데요. 안만 길어봤자 해보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안만 길어봐서 먼저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할 때 안만 길어봤자는 왜 하느냐? 아까 전에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요. 이거 있죠? 이거 할 때 내가 무슨 얘기 했어요? 그쵸?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삼촌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 Where is his uncle? 였죠.
이렇게 묻는다 했죠. 그의 삼촌 어딨니?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반드시 his uncle is in the room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냐면 대답할 땐 반드시 he is in the room 해야 된다 했어. 만약에 이게 대화로 이런 식으로 where is his uncle 했는데 대답에 여기 뭐 들어가니 하면 여기에 his uncle이니 he니 하면 his uncle은 답이 안 돼요. 원래 대화에서는 대화할 때는 꼭 뭘 해야 된다? 안만 길어봤을 때 꼭 해야 돼. 자, 선생님 무슨 설명하고 있는 건지 아직 잘 모르는 표정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A랑 B랑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어. 얘가 이렇게 물어봐. What is this?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뭔지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대답이 This is my book 이랬어. 그럼 이건 틀렸어. 자, 안 틀린 것 같아. 뜻을 다 써볼까? What is this의 뜻은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This is my book은 이것은 나의 책이다 이렇게 한 거니까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죠? 그쵸? 근데 어디가 틀렸다? 얘가 틀렸단 말이야. 얘를 반드시 뭐로 바꿔서 해줘야 된다? 대답할 때는 Thi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대답할 때는 꼭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또 앞에서 배웠던 뭐로 바꿔서 인칭 대명사로 꼭 바꿔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절대로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대화하고 있죠. 대화. 됐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B의 1번 같은 경우 A하고 B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Are your dogs black? 했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너의 개들은 까만색이냐고 묻는 거잖아. 그쵸? 근데 B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까만색이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라고. 그쵸? 그러면 대답할 때 원래 your dogs는 대답할 때 my dogs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근데 my dogs 쓰면 안 되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된다? No, they aren't 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they 안 하면 틀립니다. Are your dogs black? 됐습니까? 그러니까 are they black 한 거예요. Are they black? 그것들 까맣냐? 그랬더니 no, they aren't. 까맣지 않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 대화를 완성시키면 자 우리가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A가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너의 엄마는 의사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의사가 맞다는 것 같아? 아니라는 것 같아? 맞다고 해요. 맞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your m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뭐, 뭐던데? 아,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봤을 거고 끝까지 is your mother a doctor? 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다? Yes, yes she is. 뒤에 생략된 말은 a doctor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장에 악만 길어봤다를 적용하면 뭐라고 물었던 거고 is she a doctor? 라고 물었던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yes she is a doctor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으면 틀린 대답이다. Is your mother a doctor? 했는데 Yes, my mother is 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My mother를 꼭 뭐로 바꿔줘야 된다? She로 바꿔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대답할 때는 꼭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대화하는지 상상하기 A가 뭐라고 했길래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다 이런 거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tired의 뜻은 뭐니까? 그렇죠.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뭐랑 같이 쓰면 돼? 비동사랑 같이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가 뭐라고 했을까? 너는 오늘 피곤하냐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피곤하다 그런 것 같아? 안 피곤하다는 것 같아? 피곤하다. 그렇죠. 그러면 너는 피곤하니? 라고 영어로 말하고 싶으면 그렇죠. Are you tired today? 라고 물어봤겠죠. 이걸 물어봤는데 피곤하니까 뭐라고 하겠다? 그렇죠. Yes, I am. 그렇죠. Yes, I am tir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만나볼 문제 중에서 뭐 너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지금 이제 잘못된 대화를 보여드릴 건데요. 얘가 Are you 뭐 Are you sick?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런데 B가 대답을 당연히 틀렸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자, 너 피곤하냐? 라고 물어봤죠?
근데 보니까 안 피곤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뭐를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돈트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세 가지 종류의 문장,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죠. 그러니까 대답도 당연히 비동사가 있는 걸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re you sick 했는데 no I don't 하면 당연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I am not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I'm not sick이죠. 그쵸? 얘 무슨 씨야? 이거 sick의 뜻이 뭐예요? 아픈 어떤 씨죠? 뭐, 아,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그게 사용되는 게 바로 뭐야? 비동사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대화 문제 중에서 비동사로 물어봤는데 대답은 일반 동사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대화를, 무슨 대화를 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A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 제임스가 독일 출신이니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제임스가 독일 출신이니 했더니, 여기에 he's from Spain 했듯이, 그는 스페인 출신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라, 어떤 말이 되겠어? 아니, 그렇죠. 너, 뭐 발음과 너, He isn't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제임스는 안만 길어봤자 그래도 남자 이름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독일 출신이라고 묻고 싶다면 Is James from Germany? 해야 되겠죠. Is James from Germany? Is he from Germany? 했더니 No, he isn't. isn't 뒤에 생겨났던 말 No, he isn't from 젊은이죠. 그 다음에 he's from Spain. 됐습니까? 독일 출신이 아니고 스페인 출신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이 비동사. 비동사 뜻이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둘 중에 뭘까? 그렇죠. 있다란 뜻이죠. 있다. 왜냐하면 from Germany.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독일로부터란 뜻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있다란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려니까 자 여기에 있으려면 여기에 뭐 해야 돼? 여기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있다란 뜻일 때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오다란 뜻도 됩니다. 여기에 있으려면 여기로 뭐 해야 돼? 여기로 와야 될거 아니야? 여기로 와야지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있다란 뜻에서 무슨 뜻으로 무슨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오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임스가 저뭐 독일에서 왔니?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왔어. 스페인 출신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링의 뜻이 뭐예요? 보링. 그렇죠. 지루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링한 퀘스천을 하겠죠. 지루한 질문을 하겠죠.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잖아. 어떤 영화? 지루한 영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를 어떻다 할 때, 어떤 시를 문장 속에 만들고 싶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 비동사고, 더 무비는 안 만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그 영화 지루한이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 movie boring?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It's interesting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Interesting의 뜻은 Interesting movie. 재미있는 이라는 어떤 시죠? 그쵸? 재미있는 이니까 앞에 뭐 붙여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재미있다를 만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재미, 아, 지루한이라고 물어봤는데 지루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겠다?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isn't No, it isn't boring 아니 그건 지루하지 않아 It is interesting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두면 좋냐 하면은 boring의 반대말이 뭐다? 그래서 영어로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됐습니까? boring, interesting Is it boring? No, it isn't boring It's interesting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에마는 10살이니 에마 한번 길어봤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10살이니 하고 싶으면 Is she 10 years old 하면 되니까 에마는 10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she 아니 원래대로 Is Emma 10 years ol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10살이 맞다면 그렇죠. Yes, she is 뒤에 생략하지만 Yes, she is 10 years old. 아니라면 No, she isn't 10 years old. 선생님이 자꾸 생략된 말을 해보라 하죠. 왜 생략된 말을 해보라 하냐면은 다음 대화 중 어색한거는 했는데 A가 Is Emma 10 years old? 라고 물어봤는데 Yes, she does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죠? Yes, she does 10 years old 야 Yes, she is 10 years old 야 그러니까 예전에 Yes, she does 이런 것들이 오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들이 너의 지금 일단 여기 써 있는 대로 해보면 되겠죠. 여기다 답을 써보겠습니다. 그분들은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시니. 그럼 묻지 않는 말은 그분들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시다부터 만들겠습니다. 묻지 않는 말 먼저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다? Are they? 묻지 않는 말은 누가 they가 are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마침표니까 물음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Are they?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Are they your father and moth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맞다고 했으니까 대답은 yes. They are 뒤에 생겼던 말 father and your가 뭐로 바뀌어야 자연스러워요? Yes, they are. 그렇죠. My father and mothe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버전은 여기에 father and mother를 어떤 단어로 바꿔도 되죠? Parent. 그렇죠. 그래서 Are they your parent? 했더니 Yes, they are my parent. 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묻고 대답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어디 틀렸는데 이 문장? They are 아, are they를 they are로 바꿔줘야 된다? 자, 하나야 여럿이야? 여러 하나야 여럿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진짜 사소하죠? 이런 거 갖고 완전 틀렸냐 물어봅니다. Are they your parents? Yes, they are my parents.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말의 규칙을 아는 사람들이지 영어의 규칙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격하게 영어는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수를 써야 되는지 복수를 써야 되는지를 지켜야 돼. 그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야. 대이니까 요렇으니까 여기도 요렇의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얘하고 얘가 뭐가 맞고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수가 맞아 들어가고 있다 해서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됐습니다. 영어 문장에 우리말에는 그런 규칙이 없어. 내가 뭐 학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나도 엄마한테 가서 나 오는 길에 친구 만났어요 이러고 내가 뭐 학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 10명을 만나도 엄마 나 오는 길에 친구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한국 사람이 친구 한 명을 만났다고 해서 엄마한테 가서 난 친구 한 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뭐 여러 명 만났다고 해서 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 안 하잖아. 나 오다 친구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말 자체는 셀 수 있는 명사가 한 개인지 여럿인지에 따라서 문장의 변화가 없어. 알겠습니까? 근데 영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을 공부할 때, 아, 뭐, 이거 뭐, 너무 어려워. 외워야 되는 거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 뭐, 이런 점이 다르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좀 더 쉽겠죠.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쉽게 쉽게 가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어디 펼치면 되겠어요? 잘 펼치네요. 워크북 펼치시면 되죠. 됐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풀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어디까지 풀려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한 거를 이해를 했다면 여기 풀어놨어야죠. 여기 풀어놨어야죠. 그다음에 여기도 풀어놨어야죠. 여기는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은 개념 정리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합니다 원래.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했죠? 그렇죠. 여기 다 풀어놨고 그다음에 얘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하겠고요. 그럼 얘는 안 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아, 왜냐하면 오늘 문제를 풀었으니까 얘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복습하고 그 부분 나랑 같이 문제 풀이 했는 부분 복습하고 여기를 풀어야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워크북은 뭐까지 하고 나면 문제 풀이까지 하고 나면 손을 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워크북 파트. 자, 인칭 대명사 하면 여러분들 뭐 귀에 가장 많이 남는 건 암만 길어봤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주격이라는 게 있고, 이제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주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격이라는 게 있더라. 목적격이 있다라는 건 초등학교 때 사실 다 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여기랑 좀 관계된 거 하나 배웠죠? 여기 플러스 뭐도 배웠어요?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얘기하면 나의는 소유격인데 얘가 어떤, 우리말에 여기 뭐 하나만 붙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가 되면 나의 것이 되면 소유격 대명사가 되고, 이건 뭐 I, my, me, 이건 mine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뭐 하나 요거 설명할 때 뭐 하나 조심하라고 한 적 있어.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라는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문장을 보여줬냐? 오버 데어는 저기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대충 보면 이제 이거는 그녀의 책이고 그리고 내 거는 저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거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스가 무슨 뜻이죠? 뭐의 복수형입니까? 도스는 that의 복수형입니다. 됐습니까? 저것들이란 뜻이야. 그러면 those are her book and mine is over there. 자, 여기는 틀린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일단 여기에 도즈라고 했잖아. 그렇죠? 암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도 데이를 따라가줘야죠. 수의 일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냐? 저것들은 그녀의 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어딘가 틀렸죠. 그렇죠? 자, 위에 거로 다시 돌아와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죠? 그럼 이 리즈가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R가 됐었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에서 뭘 조심해라? 내가 계속해서 뭐 해봐라? 이걸로 바꿔봐라 했어요. 바꿔봐라. 됐습니까?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뒤에 단수 동사가 올 수 있고 복수 동사가 올 수 있으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아니 소유격 대명사에서는 그 점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녀의가 뭐고 우리들의가, 그럼 의만 한번 정리해볼까? 나의 my고 너의 your,
너희들의도 유어야. 유는 2인칭은 단복수 똑같다 그랬어. 너의도 유어고 너희들의도 유어야. 그 다음에 그 남자의 his, 그녀의 her, 그것의 it죠. it 할 때 그렇죠. 그것의란 뜻의 it는 뭐 선생님이 뭐 주의를 줬지만 뭐 어떻게 쓰라고 했었냐면 그것의란 뜻의 it는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쵸? 조심하라 그랬죠?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이건 it is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것은 it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there였고요. 우리들의 our였습니다. 소유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격은 뭐 I, 뭐 you, he, she. 뭐 주격은 많이 봐서 알죠? 그렇죠? we, they 이런 것들 됐습니까? it 목적격 많이들 쓰시는데 1인칭 목적격은 나를은 me죠. 그렇죠? 나를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me가 포함된 여러 명은 뭐라 그러죠? 목적격 us가 되죠. 우리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인칭 목적격 너를 you죠. 그럼 너희들을 똑같죠. 단복수 똑같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남자를 him. 그 여자를 her. 됐습니까? 자, 목적격 하고 있어. 그것을 it. 그것들을 them. 우리를 us 아까 했고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갑자기 선생님이 his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몇 가지 얘기해줘야 돼? 두 가지 해야 되죠.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의도 되고 그의 것도 되죠.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의 형태가 똑같았죠. 됐습니까? 뭐 나머지 애들은 S를 막 붙입니다. 그쵸? 뭐 Her는 그녀의였는데 그녀의 것은 Hers고 Their는 Theirs, Our는 Ours.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Mine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형태가 많이 바뀌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해 두는데 마인이라는 단어 있죠. 마인 여러분들한테 마인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하나만 얘기하겠죠. 근데 뭐 모든 단어가 다 그렇지만 하나의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인은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은 이런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지뢰 또는 광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이 문장 속에서 나의 것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광산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지뢰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으니까 문장 속에서 마인이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my, me죠. I, my, me, mine 이고요. 그 다음에 we, our, us, ours 이었고요. 우리들의 것, ours. 그 다음에 you, yours 이었고요. 그 다음에 복수도 똑같고요. you, your, you, yours 이고요. 그 다음에 he, his, him, his 이었고요. 그 다음에 she, her, hers 이었고요. 그 다음에 it. 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것의 것은 없다 했어요. 사물은 다른 또 다른 사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their, them, theirs죠. 근데 이런 식으로만 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문장 속에 써먹으라 그러면 못 써요. 나 이 표 다 외웠어요. 막 이릅니다. 어 그래 훌륭해. 막 이릅니다. 어 노력했다 애썼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컷 해놓고 뭐하라 그러면 실제 문장에 써보라 그러면 맨날 틀립니다. 그래서 he likes us 였죠. 그 다음에 you like me 구요. 그 다음에 our dogs like you 구요. 그 다음에 I like them이죠. 됐습니까? 실제 문장 속에서 들어있을 때 아 목적격을 했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구분하면서 빨리 인식되면서 떼버리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되어 있냐면 소유 대명사는 뭐뭐의 것이란 뜻으로 소유격 플러스 영사 역할을 한다라고 짧게 설명되어 있는데 근데 선생님은 짧게 설명 안 하고 됐습니까? 자, 뭔 얘기도 했느냐? 얘가 소유격 대명사가 무슨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주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앞만 길어봤자 뭐일 수도 있고 it일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뭐일 때도 있기 때문에 they일 때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is가 와야 될지 are가 와야 될지 다른 말로 하면 단수 동사가 와야 될지 복수 동사가 와야 될지 주의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틀리지 is가 와야 될지 are가 와야 될지 틀리지 않으려면 소유격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My pen이 와야 될 자리인지 My pens가 와야 될 자리인지를 꼭 구분하고 그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얘가 주어 역할할 때 조심하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뭐 형태 먼저 설명하고 의미 얘기했어요. 형태는 I am,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나머지 are가 있죠. You are, we are, they are. 됐습니까? 같이 쓰는 애들이 다를 뿐 의미는 똑같다. 의미는 뭐 아니면 뭐 이다? 있다. 됐습니까? 있다 먼저 설명하면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일 수밖에 없다. 어디에 있다? 됐습니까? In the room, on the desk, 뭐 이런 것들. Under the table. Where is my book? It is on the desk. 그것이 있다. On the desk. 어디에? 책상 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다 두 가지로 얘기했죠. 뭐를 뭐로 만들 때와 어떤을 어떻다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써서 행복한을 행복하다 피곤한을 피곤하다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뭐를 뭐로 만들어줄 때 것을 것이다 자 이러면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 형사 책상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슬픔 책상 공기 또 뭐 어떤 것이죠 것 그니까 것 이러면 명사 어떠니 어떻다 것이 것이다 되는 이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것들 I는 am이다 이런 얘기겠죠 I am 줄여서 I'm이고요 We are 뭐 You are 뭐 초딩도 아니고 뭐 is죠 그래서 he's, she's, it, they are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다 We are good friend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린 좋은 친구인가? Are we good friends? 우린 좋은 친구가 아니다. No. 너는 필요 없고 난만 넣으면 되니까 We are not good friend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방금 하면서 이것도 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문이란 문장 속에 not이나 또는 뭐 좀 더 강력하게 부정문 만들고 싶으면 not 대신에 뭘 쓰기도 합니까? never를 쓰기도 합니다. 절대 아니 이란 뜻의 never죠. 어쨌든 not이나 never 같은 걸 넣으면 부정문이 되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 기본적으로 여기 not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be 동사 뒤에 뭘 넣는다? not을 넣는다. be 동사 뒤에 not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be 동사하고 not을 축약한 형태들이 있죠. 뭐만 빼고 and not만 빼고 됐습니까? isn't, aren't 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부정문에서 얘는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 요렇게 축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we are not, we aren't 두 가지 축약형 얘기했죠 얘만 하나밖에 없죠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I am. I am't 이런 건 없습니다 I'm not 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he's not, she's not, it's not도 있고 he isn't, she isn't, it isn't 뭐 다 얘기했던 겁니다 we are not, they are not, you are not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 등 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캐나다 출신이 아니다 I am not from 캐나다 했겠죠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여기 no 넣으면 되겠죠 No I'm not from 캐나다 뭐라고 물었길래 No I'm not from 캐나다 하는 걸까 Are you from 캐나다? 라고 물었겠죠 Are you from 캐나다? No I'm not from 캐나다 I'm from 뭐 America I'm from the USA 미국 출신이야 그 다음에 뭐 you are not 또는 you are not 또는 you aren't happy 됐습니까? 너는 여기에 틀렸죠? 됐습니까? you aren't happy의 뜻은 뭐예요? 너는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들 책은 뭐 제대로 고쳐져 있나요? 이 작년 책이라서. 있습니까? 어, 행복하지 않다. 그 다음에 그는 작가가 아니다. He isn't a writer. 하면 되겠죠. They are not my classmates.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 있는 문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만 뜻이 다르죠. 비동사의 뜻 뭐하고 뭐가 있는데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몇 번째 문장만 무슨 뜻이야? 첫 번째 문장만 있다 라는 뜻이 좋은데 나시부터 쓰니까 없다가 됐죠. 나머지 애들은 뭐를 뭐 만들고 있냐? 좀 종류는 다르죠. 두 번째 문장은 뭐를 뭐 만들고 있고 어떤을 어떻지 않다 만들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것을 것이 아니다 만들고 있고 네 번째 문장은 것을 것이 아니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것이라고 했던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품사가 무슨 품사다? classmate, writer 둘 다 무슨 품사? 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묻는 거죠? 그쵸, 묻는 거. 그래서 너는 중학생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고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맞으니까 Yes, I am. 아니니까 No, I'm not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친절하니? Is he kind? 했더니 친절하니까? Yes, he is kind. 안 친절하니까? No, he isn't kind. 됐습니까? 자, 자꾸 생략된 말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이유는 어떤 문제에서 실수하지 말라? Is he kind? Yes, he does. 안 되나 말입니다. No, he doesn't도 당연히 안 되고요. 됐습니까? No, he does. Yes, he does kind가 아니잖아. Yes, he is kind. No, he isn't kind.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영어 문장, 영어의 문법과 우리말의 문법이 뭔가 좀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엄청 어색한 문장이죠. 그렇죠? Are you a student? Yes, I am. 됐습니까? 자, you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죠. 그렇죠? 그럼 이거 Are you a student?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거? 너희들은. 그렇죠? 니네들 학생들이야 라고 물은 거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다? We are. Yes, we a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때문에 틀릴, 여러분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대화,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 대화는 완전히 이상한 대화죠. 분명히 너희들 학생들이야 했는데 Yes, I am.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Yes, I am 할 수도 있겠고요. Yes, I am, but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몇 명만 학생이고 한 명만 학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인 상황? 선생님인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선생님이 야 얘들 학생들이니? 그랬더니 학생이 어 저는 학생인데 얘들은 쌤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알맞은 걸 골라라. 당연히 뭐라고 하겠다? She is my sister 하겠죠.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벌써 뭐 미간이 막 찡그러집니다. 그쵸? 됐습니까? 그녀는 나의 시스터야 했는데 뭐라고 물었길래 그녀가 나의 시스터라고 대답했을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완성시키면 I don't like hi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여기는 무슨 격 올자리다? 목적격 올자리지 소유격이 올자리가 아닌데요. 사실 이 문제는 틀렸어. 이 문제 잘못 냈어. 자, I don't like his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자, 왜 I don't like his를 할 수도 있을지 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물론 I don't like him 했을 때의 뜻과 I don't like his를 했을 때 뜻은 달라집니다. 한 이걸 둘 중에 알맞은 걸 고르라는 문제는 잘못 출제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을 완성시키면 뭐가 될 거고 They will visit us 겠죠. 그들은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목적격 울자리죠. 됐습니까?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같은 경우에 완성시키면 그렇죠. Do you know my address? 하면 되겠죠. address가 무슨 뜻이죠? 주소. 그렇죠. 주소도 주소. 됐습니까? 자, address는 여러분들이 중2까지는 주소라고 알아두면 돼. 됐습니까?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연설하다, 또 해결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얘도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Do you know my address? 나의 주소를 알고 있니? 소유격 올자리죠. 그러면 my address 안만 길어봤자 뭔지 좀 이따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1번으로 갑니다. She is my sister. 그녀가 나의 sister였어. 그럼 뭐라고 물었을까? Who? 그렇죠. Who is she? Is she. 그렇죠. 이번엔 누군지 물었겠죠. 자, who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은 대답을 하는 사람의 뭐나 관계나 또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됐습니까? 누구야? 나의 아빠야? 아니면 누구야? 규진이야. 그 다음에 what이라고 물었을 때는 보통 뭐를 대답해준다? 그 사람의 직업을 얘기해주겠죠. 됐습니까? What is she? 했을 때 she is my sister 하면 되게 어색합니다. What is she?는 그녀의 머뭇기 직업 묻는 거예요. What is she? 학생이면 she is a student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 don't like him도 되고 I don't like his도 된다 했는데 일단 I don't like him의 뜻은 알죠. 나는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근데 I don't like his도 되는데 왜 그렇죠? his가 그의 그렇죠. 얘가 그의란 뜻도 있지만 그의 것 안만 길어봤자 I don't like it 하고 같은 뜻으로 그의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의 책일 수도 있고 I don't like his book 대신에 his가 왔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이 자리에 지금 명사가 오면 되는데 소유격은 명사가 아니죠. 근데 his는 소유격의 뜻도 있지만 소유격 대명사도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둘 다 올 수 있고 다만 의미는 달라진다. 됐습니까? 난 그의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문제가 출제자가 잘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4번에서 Do you know my address? 넌 나의 주소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My address 안만 길어봤자 1 그렇죠. 너 그거 아니죠. 됐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다 아니고 여러 개입니까? 아니잖아. Do you know it? 너 그거 알아? 너 내 주소 알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내가 요거를 요렇게 해갖고 뭐를 외우라고 하겠죠. 그쵸? 아까 전에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늦다가 뭐였더라? Be late for였죠. Late 어떤 시니까 be 붙여서 동사 만들겠죠.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가 뭐라고? Be late for.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풀어보면서 be proud of 다 찾아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e proud of는 무슨 뜻이던가요? 너는 이 책 가지고 수업도 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알려줬을 텐데? 응? 근데 필기를 안 해놓죠, 그쵸? 알려주셨어, 안 알려주셨어? 응? 미래가. 네? 알려주셨어, 안 알려주셨어? 알려주셨어? 거짓말 치고 있네. Be proud of 무슨 뜻이냐? 자랑스러워 하답니다.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 하다. 그니까? 그럼 proud의 뜻은 뭘까요? 자랑스러워하는 이라는 어떤 시입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그러니까 비동사 붙여서 자랑스러워하다가 되는 거죠. Be proud of 꼭 알아두세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그러면 이 문장 완성시키면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이 말 만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무슨 격 와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됐습니까?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이라 했어. 그래서 뭐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I'm proud of you.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뭐 할 거냐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해볼게요. 됐습니까? I'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뭐라고 물어봤더니 난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문장 완성시키면 누가다? I can't understand 다. 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나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을 우리말 해석 먼저 하면 그의 생각을 난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완성시키면 I can't understand his idea. 그래서 무슨 격 올자리다? 소유격 울자리다. 이런 말들도 이제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보고 목적격, 이런 걸 보고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phone is on the desk and is in the bag.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온 뭐야? 넌 저리가 뭐야 갑자기. 오케이. 누가다? 누가? His phone이 뭐한다? Is의 뜻은 당연히? 중에서? 여긴 당연히? 있다. 있다죠. 그의 전화기가 있다. 어디에? 책상 위에. 그의 전화기는 책상 위에 있고 그리고 나의 것은 어디에 있다? 가방 안에 있다. 이거 완성시키란 말이죠. 그의 전화기는 책상 위에 있고 그리고 내 건 가방 안에 있어. 완성시키면 His phone is on the desk and mine is in the bag 하면 되겠죠.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돌아가서 뭐 할 거냐. 여기에 왜 is가 와야 되는지 왜 are가 아니고 왜 is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왜 is가 와야 되는지는 얘를 뭐로 바꿔보면 금방 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woman이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완성하면 우리말 뜻 먼저 얘기해볼까요? 우리말 뜻은 뭘 쓰라는 겁니까? 그 여자는 할머니. 얘를 집어넣어서 해석하셔야죠. 그 여자는 그들의 할머니다. 그래서 무슨 격 들어갈 자리야? There. 무슨 격? 소유격. 그렇죠, 소유격. 그래서 there가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 woman is their grandmother. 됐습니까? 자, 그리고 조금 이따 이 문장에서 뭘 할 거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 거냐? 라는 거. 됐습니까? 자, 묻고 답하는 거 처음 해보는 학생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이거 하기로 했죠. I'm proud of의 뜻이 뭐니까 나는 누구를? 너를? 영어스럽게 할까요? 나는 자랑스러워. 누가다 붙었으면 나는 자랑스러워한다. 누구를? 너를. 이 뜻이죠.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누구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보이죠? 그쵸?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 일반동사, will, can, should 조동사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됐습니까? 조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니? Who? Who are found? 자, 여기에 I am 뭐입니까? I am? 그렇죠. I am에서 I가 U로 되고 M은 R. You are죠. You are를 묻는 말 하면 되잖아. Who are you? Proud of.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넌 누가 자랑스럽니? Who are you proud of? 이렇게 물어봤더니 U는 I로 바뀌고 U가 I로 바뀌니까 R도 M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proud of 하고 그 다음에 who에 대한 대답 You. 목적격 맞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누구를이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 이제 앞으로 의문사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걸 미리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미리 뭔가 조금 알려주는 걸 보고 선생님이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얘는 who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되냐? whom을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whom은 무슨 격 의문사란 얘기야? whom은 무슨 격 의문사란 말이야? 목적격 의문사입니다. 누구를 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후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후는 무슨 격도 되고 무슨 격도 된다.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Who are you proud of 해도 된다며. 됐습니까? 그걸 의미로 정리하면 Who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되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된단 말이야. 원래 엄밀하게 하면 여기에 원래 뭘 써야 된다? 이걸 쓰는 게 원칙이야 원래는. 됐습니까? Who는 무슨 격밖에 안 된다? 목적격밖에 안 된답니다. 됐습니까? Whom are you proud of가 원래였어. 됐습니까? 근데 Who are you proud of를 쓰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원래 Who는 주격밖에 안 되는데 언어라는 게 자 우리가 언어는 인문과학이라 그러죠. 인문학이라 하죠. 언어를 배우거나 어떤 뭐 정치에 대해서 공부한다든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보고 인문학이라 합니다. 인문학. 그거 말고 뭐 천문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학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보고는 자연과학이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하고 자연과학의 차이점은 뭐냐? 자연과학은 어떤 규칙이 바뀌는 일이 없어요. 됐습니까?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뭐 옛날 사람들은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알고 봤더니 아니죠. 둥글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사실이 발견됐고 그게 뭐 시간이 흘러가면 서서히 지구가 평평해졌다가 뭐 별 모양이 됐다가 오늘부터 지구의 모양을 오각형으로 정하겠다 한다고 해서 오각형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거 뭐 자연과학입니다. 하지만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 여러분들은 뭐 못 느껴봤겠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 학교 다녔던 그 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라 그랬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뭐 땅땅땅 했고 법을 만들어갖고 이제부터 국민학교는 국민학교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를래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라고 부르자고 바꿨어 규칙을. 그럼 그때부터는 국민학교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되는 거야. 사람들끼리 뭐만 바꾸면 돼? 약속. 약속만 바꾸면 되는 거야. 약속이 바뀌면 규칙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자연과학하고 다르죠. 오늘부터 다른 네모나타고 정한다 해서 네모내지는 거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뭘 쓰는 게 원칙이었으나 목적격인 whom을 쓰는 왜냐하면 여기가 대답이 여기 가잖아요. 여기.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쓰는 게 원칙이었는데 자꾸 뭐라고 하는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whom은 원래 주격밖에 안 됐어. 근데 이렇게도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규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t understand his idea. 한번 길어봤죠? I can't understand his idea. His idea. 한번 길어봤죠? 예. 예. 셀 수 있어 없어? 아이디어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죠. 이시죠. I can't understand it.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거 뭐? 그의 idea.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에서는 왜 is가 와야 되는지 좀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여기에 is가 와야 된다는 얘기는 이 mine을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뭐가 된다는 얘기고 is이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mine은 두 개를 분리하면 뭐다? They. Hey? My. Phone이야. My phones야. My phone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의 전화기는 책상 위에 있고 내 거는 가방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됐습니까? 내 전화기 몇 개야? 한 개. 뭐 사람들 돈이 많아갖고 막 여섯 개씩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오늘은 이 전화기 써볼까?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누구는 그 여자는 이렇게 하죠. 그 여자는 그들의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묻는 말 할 거니까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여섯 가지 질문 안에 안 들어가면 조금 다른 질문이에요. 이거 뭐라고 물어봐야 되나? 우리말로. 우리말로. 그 여자 누구의 할머니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지금 이제 먼저 이 묻는 말 말고 이상하게 된대요? 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원래 문장 쓸게요. 그 여자가 그들의 할머니라는 거. 그래서 The woman is their grandmother인데 지금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영어로 아니 우리말로 누구의고요. 영어로 누구의가 뭐냐 하면 혹시 아는 사람 없나요? 오. Who?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지금 얘가 she is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she is니까 뭐 만들면 돼? is she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 누구 할머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ose grandmother is the woman?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ose가 무슨 뜻이다? 누구의? 됐습니까? whose grandmother is sh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소유격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ose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구의? 그래서 누가는 who고요. 누구를은? 누구에게는 whom이라 했고요. 누구의는 뭐다? whose.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 암만 길어봤자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막 되게 막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말투로 하면 아 인칭 대명사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저렴한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해라? 암만 길어봤자 해라. 됐습니까? 그냥 Mr. Smith is kind and nice의 뜻은 스미스 씨는 친절하고 착합니다 인데 암만 길어봤자 He is kind and nice 라고 쓰면 되겠죠 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좀 이따 뭐 할 거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지금 대답이 지금 대답하는 문장에 스미스 씨는 친절하고 착합니다 하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영어로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This is my mother's photo의 뜻은 일단 이 문장의 뜻은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사진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우리말로 먼저 대답하면 이게 나의 엄마의 사진이다를 뭐로 바꾸란 말이야? 이것은 그녀의 사진이다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is is her phot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좀 이따 뭐 할 거냐 하면요. 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Emma, Matt, Alice, and Tim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 문장의 뜻은 누가다? They. 누가다? Emma가 만났다. 이 말이죠. Alice와 Tim. Emma가 Alice와 Tim을 만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거 암만 길어봤자 해서 뭐든 요 Emma Matt 뭔 데이입니까? 데미죠. 무슨 데이입니까? 이거 무슨 어? 목적어죠? 그러니까 무슨 격 와야 될 자리야? 목적격 와야 될 자리죠. Emma Matt them. Emma가 그들을 만났다. 됐습니까? 좀 이따 뭐 할 거냐? 이 대답 뭐 똑같죠.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고 답할 건지. 우리말로 에마가 누구 만났냐라고 묻고 답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cat's eyes are blue.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지금 써있는 문장의 뜻은 그 고양이의 눈은 파랗다 라고 얘기하죠. 그 고양이 눈은 파랗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것의 눈은 파랗다로 바꾸란 얘기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눈은 파랗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s eyes are blu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좀 이따가 뭐 할 거냐 하면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니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채원이 눈이 동그래 있죠. 그렇죠? 혹시 저 인간이 이러고 지나갈 건가 뭐 이런 분위기죠. 그치 채원아? 맞지? 저 인간이 이러고 갈래나? 이러고 다음으로 넘어갈래나? 이럴 거 그쵸? 그치? 민영아 그치? 너도 그런 생각 들지? 주식이 저거 이러고 그냥 다음 파트 넘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지 그치?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건 1, 2, 3, 4 중에 뭐가 하나 틀렸죠? 어? 4번에 틀렸어? 아 영어 선생 실력 졸라 없네. 그치? 어떻게 고쳐야 된다? It's eyes are blue. 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눈치 채셨죠? 여기 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얘기했죠. It is의 주인말 쓰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선생님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점 찍고 말고 뭐가 그렇게 헷갈리는데, 너희들 시간 지나면 헷갈리는데. 왠지 알아? 자, 제임스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제임스의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임스 이렇게 하잖아. 물론 이게 S로 끝나기 때문에 S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 점 찍고 S를 자꾸 하잖아. 누구누구의 할 때. 여기 보면 위에 나의 엄마의 할 때도 점 찍고 S 했잖아. 그럼 점 찍고 S 하면 자꾸 뭐다? 누구누구의 라는 뜻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갑자기 그것의 쓰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기다 점을 자꾸 찍는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라. 그렇구요. 이제 나 듣고 싶어. 알겠습니까? 아, 지금 이제 선생님 자꾸 막 할 때마다 자꾸 묻고 답하라, 묻고 답하라.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저도 이맘때 여러분들 1학년 가르치려 그러면 좀 힘들어요. 자꾸 묻고 답하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것만 잘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영어는 껌입니다, 껌. 됐습니까? 자, 지금 문장이, 자, he is를 기준으로 할게요. 지금 이 문장이 he is kind and nice고, 얘 뜻을 다 쓰라 그러면 그는 친절하고 착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쵸? 근데 친절한 그리고 착한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항상 우리말로 누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뒤에 갑자기 문 열어놨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그는 친절하고 착해! 그래서 지나갔어. 됐습니까? 근데 친절하고 착해 이 말을 할 때 갑자기 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빵 소리 해갖고 내가 잘 못 들었어. 걔한테 다시 묻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어떤. 그렇죠. 그는 어떤 이라고 물어봤겠죠. 그 사람 어때? 그랬더니 친절하고 착하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영어로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왜 중에서 이건 이제 영어로 슬슬 생각하면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이? Who? Who? Who는 누군데? 바로 Why? Why는 왠데? How is he?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그 사람 어떻니? 됐습니까? 그래서 how가 어떤 이란 뜻이니까 대답이 무슨 시야? 어떤 시가 되는 거죠. 어떤 친절한 착한. How is he? He is kind and nice. 됐습니까? kind도 어떤 시, nice도 어떤 시네요. 그러니까 여 앞에 뭐 붙여갖고 비동사 붙여서 하다로 만들고 있죠. 친절하다 그리고 착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is is my mother's photo 또는 뭐 This is her photo 해서 내가 이 대답 듣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뭐래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아 이거 방금 가르쳐 준 건데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쵸? 자, 이거의 뜻을 This is her photo의 뜻을 쓰면 이것은 그녀의 사진이다. 지금 이제 her photo가 명사 동어리죠. 것이 것이다 되고 있습니다. 비동사의 도움 받아서.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고 조금 다른 거죠. 뭐라고 물으면 돼요? 누구? 누구의 사진이니? 이거 만들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누구 사진이라고 묻고 싶으면 누구의 사진? 후스 누구의 사진 붙여줘야 될 거냐? 후스 포터 이즈 디스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지금 후스가 되고 얘가 이제 덩어리 짓고 이제 덩어리 하나 의미의 덩어리니까 같이 갑니다. 후스 포터 하고 디스 이즈는 이즈 디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후스 포터 이즈 디스 했더니 디스 이즈 헐 포터 마이 머더스 포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1번 2번 문장은 요거 보이죠? 그쵸? 요거 보이죠?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가 있고 비동사, 일반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will, can, should, may. 근데 얘는 누가다를 표현 누가다를 선생님이 표현했더니 am I mad? 있잖아. 그쵸? 이 mad은 여러분들 만나본 친구도 있어요. 너랑 너는 만나봤어야지 mad은. 그쵸? 이 mad 뭐에서 만나봤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으신가요?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Meet, met, met이죠. 그렇죠. 일반 동사죠. 만나 지금 이 문장이 지금 met가 지금 이게 요거 녀석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동사의 3단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보고 원형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 과거형이라 하고 얘를 보고는 PP형이라 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여러분 2학년 1학기 되자마자 얘를 써먹어요. 현재 완료라는 시제하면서 얘를 써먹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요것만 하지만 외우는 김에 세 가지 다 외우는 게 좋겠고요. 자, 원형이라고 하면 일반 동사 뭐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하다시라고 하는데 모든 하다시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동사 속에 두가 들어있으면 모습이 안 바뀌고 그대로 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두 말고 does가 들어가야 될 때도 있죠. 그쵸? 그러면 주어가 뭐인 경우 he, she, it 3인칭 단수 현재라고 하는 얘기 들어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meet로 이렇게 바뀌죠. he meets, she meets, it meets 이런 식으로. 근데 meet이든 meet든 전부 다 얘는 무슨 시제야? 두든 does든 전부 다 현재 시제야. 근데 이 met은 이 met이 만들어진 방법이 뭐 속에? meet 속에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간 거죠. did. did는 do의 무슨 형태입니까? 하다란 뜻에 가지고 있던 do의 무슨 형태? 과거형.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제, 이 문장의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에마가 만났었다 이 말이야. 지금 만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만났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힌트를 줬는데 이 대답, 지금 우리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 건지를 하고 있는데요.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방금 얘기했어요? 원래 형태인 뭐 속에? meet 속에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갔다고 했잖아. 그쵸? 그럼 묻는 말 만들 때 얘가 다시 사용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them을 기준으로 우리말 뜻을 쓰면 막 영어 순서대로 하면 누가다? 주어 동사 붙이고 그들을 목적격 왔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중에서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죠. 됐습니까? 근데 누가야 누구를이야 누구의야 누구의 만났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만났다는 묻는 말 우리말로는 뭐 이렇게 만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은 당연히 뭐로 시작하겠다? 누구를 할 거야. whom.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오겠어? did. Emma 튀어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네. 원래 모습? meet. 됐습니까? 자, 그래서 Emma가 누구를 만났니? 라고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om did Emma meet? 해도 되고 who did Emma meet? 해도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 저 did가 meet 속으로 얘가 다시 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가다? Emma가 자 did하고 meet하고 합쳐지니까 met이 만들어지고 만났었다.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목적격인 them이 오고 있죠. 됐습니까? Who did Emma meet? Emma met them. 됐습니까? 누구 만났니? 걔들 만났어. 자, 그 다음에 its eyes are blue의 뜻은 그것의 눈들은 파랗다 했죠? 됐습니까? 아, 근데 이거 물어보면 안 되겠다. 좀 바꿔서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아직 뭘 안 가르쳐줬냐면 주어가 궁금할 때 안 물어봤어. 안 가르쳐줘서 이래다 듣고 싶으면 그것의 눈은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거 색깔 무슨 색깔이야? 파랗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것의 눈들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색이 영어로 뭐죠? What color? 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눈들 안만 길어봤자 they, 그 묻지 않는 건 they are죠. 그쵸?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they are를 뭐 만들면 돼? Are they 하면 되는데 they 쓰기 전에 they가 뭐 대신 왔으니까 it's eyes.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깔 무슨 색깔이야? 라고 묻는 거죠. What color are its eyes? 아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눈이 하나야 두 개야?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What color are they? 그것들 무슨 색깔이야? 그러니까 What color are they? What color are its eyes? 했더니 its eyes are blue. 파란색이다. 오케이. 두 문장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했는데요. 얘는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뭐 처음 뭐 시작하자마자 막 2시간씩 빡빡 채우면 힘들 테니까
이렇게 천천히 채울게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마치도록. 아, 최원이 지금 어머니 와 계시나? 엄마와 계십니까? 예. 처음부터 빡빡하게 채우기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10분 정도 이번 주는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직 분위기 파악 잘 못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가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앞에 교재 부분을 공부를 했죠? 거기를 복습을 하고 나서 얘를 푸세요. 다짜고짜 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풀려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다 풀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얘 다 풀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채움을 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